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혹시 저 이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이쪽은 없어요? 안 계세요? 아니 분명히 지금 평균보다 지금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 쉬는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다른 스케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마지막 무슨 차담 같은 거?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럼 전반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손을 안 들으셔서 그렇지 지금 꽤 인연이 되는데 그러면 이 수업의 유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우리는 어차피 이번 시간에 그 제가 그 불교 물론 그 내용 안에는 굉장히 유식 삼시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기는 한데 원래는 그 프로젝트 사용해 가지고 불교 심리 상담 치료 선상담 이렇게 망라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드려 볼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어차피 이 수업이 유식 30송이니까 이 앞에 유식 30송 그림 있죠? 도표. 그 수행 유식 5위 계위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칼라로 설명되어 있는 거 있어요. 5단계로 표 보이시죠?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페이지는 굉장히 무지한 상태 아주 많이 캄캄한 무지한 상태에서의 마음 구조 이렇게 쭉 해서 나온 거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프로젝트 사용 안 하고 그냥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유식삼시성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마무리하려고 왔는데 지금 뒤에서 딱 서 있다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처음 오신 분한테 곧장 마무리를 하면은 이게 좀 뭔가 이 시간에 한 시간이 상당히 좀 헷갈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유식 삼심송에 대해서 그냥 일단 한 반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표를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아, 그 또 이 가운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가하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뭐 이게 한번 그냥 반복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첫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첫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30분 안에 유식이 뭔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교재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유식 30송은 불교 심리학, 그 특히 대승불교 심리학. 그러니까 대승불교 심리학, 물론 우리는 유식하면은 중간하고 유식을 불교, 대승불교 양대 철학으로 아마 그렇게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때는 철학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심리학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가르치신 내용 자체가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나 아니면 부처님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불자들 다 제자들이죠. 놓고 대담을 하신 모양이나 또 가르치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학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란 용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란 용어가 나온 것은 학문으로 독립적으로 나온 건 불과 지금 200년이 안 됐습니다. 그게 80몇 년도가 90몇 년도니, 지금 얼마 안 됐죠. 200년이 아직 채 안 됐네요. 그럴 때에 독일에서 빌헬민 분투라는 사람이 최초로 철학에서 심리학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나온 게 구성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구성주의 심리학, 지금은 심리학 4조를 이야기할 때에 역사에서 이 구성주의 심리학 거의 얘기 언급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해도 뭐 구성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별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구성주의 심리학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가 없냐 하면 이때는요.
그 내담자를 상대로 상담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치료, 심리 치료, 상담 이런 파트에 대한 것이 이때는 별로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구성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철학에서, 철학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신학에서요. 철학은 신학에서 독립했고 또 심리학은 철학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근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학과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때는 심리학이란 말이 없었고 그런데 심리학보다 이후에 더 많이 그 당연히 종교학이란 것이 더 합당했고 그다음에 종교학의 파트 가면 불교학이 그래도 이해되지만 철학으로 가면 벌써 처음에 철학 파트에서 불교가 공부되어질 때도 불교가 뭐요? 종교냐 철학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을 정도니까 더더군다나 심리학이라 그러면 더 생소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가르치신 방식이나 가르치신 내용이 심리학이 아니고 철학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르치신 내용이 종교학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의왕이다 이런 말을 서장부터 할 수 없었겠죠.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라는 표현이 부처님한테 그런 타이틀이 붙여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이나 설법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심리 치료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100% 너무나 훌륭한 심리 치료예요. 근데 한번 이제 보죠. 자, 구성주의 심리학이랑 나왔는데 이때는 바로 연구 또 필기하신 분이 있어요. 필기 하나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구성주의 심리학에서 그 연구의 내용 관심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근데 구성주의라는 게 말 자체가 보여지죠. 마음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그렇게 해서 구성에 더 신경을 썼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 딱 보면 구사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우리가 뭐예요? 구사론이 일체법이 오이 75법이니 100법이니 이런 거 다 뭐겠어요? 뭘로 구성되어 있나 구조적 관점에서 많이 본 거거든요. 그러면 꼭 심리학만 그러냐? 모든 것들은 새롭게 접근할 때 연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뭐예요? 그게 뭘로 구성되어 있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뭘로 구성되었나 보면 뭐예요?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죠. 그다음 근데 조금 더 이것이 발전되어지면은 그 각각이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하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 기능주의예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나 작동하나 그걸 보고 여기서 곧장 기능주의로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도 바로 마음을 보고 여기에서 연구 방식도요 내성법이라는 걸 썼었어요. 내성법이 거의 보면은 내성법 자기 내면을 마음의 기능 구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안으로 잘 그 사유하고 관찰하고 이런 방식이 거의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관법하고 거의 비슷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그러나 이후에 이 학문 사조나 전체적인 트렌드가 실용주의 미국에서 굉장히 바람이 불었던 실용주의나 또는 그 이 증명 가능해야 되는 이런 걸로 오면서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요전에 정신분석인데 저는 심리학사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원래는 철학도 아닌 거죠. 종교학도 아니고 다만 우리 인간의 고통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중생들의 어떤 중생이 단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고민 아픔 괴로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근본적인 그 원인이라든지 또 치유 방법이라든지 해결 방법이나 또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삶의 조건, 인간의 어떤 실존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어느 시대에 또 누구에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교다, 철학이다, 심리학이다, 뭐다라고 나름으로 그걸 붙여줄 수는 있으나 애시당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학파나 어느 학문사조나 어느 영역에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여다보냐, 또 그것이 어떤 내용을 초점 부처님 가르침 주께서도 그것이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사유 형태냐, 아니면 그것이 심리학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마음 치료에 초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어느 영역으로 구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떤 문학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 불교 문학, 불교 미술, 만다라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나 미술이든 음악이 됐든 문학이 됐든 그 안에서 뺄 수 없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중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방법과 기법과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심리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경률론서 또 부처님의 여러 그 가르침 이런 것 가운데서도 가장 심리학적인 것이, 또 대승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한 건을 들라 하면은 이 유식 30송이, 그 다음에 저보고 또 들으라면 전 대승 기신론을 들겠어요. 그런데 뭐 그 외에도 뭐 능엄경 같은 것도 아주 완벽한 사례집이죠. 그렇게 따지면 법화경 같은 것도 완벽한 방편 사례집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법화경 같은 굉장히 어떤 인간관에 대해서나 기본적인 이런 거를 할 때 상당히 연구할 수 있는 거 많고 뭐 이런데 특히 뭐 선에선 또 서장 같은 거라든지 등등요. 그런데 가장 심리학 관점에서, 심리치료에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체계를 그리고 다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식삼십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 심리학이다, 유식삼십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예 저거 할 때 여기다가 다음 책에는 그냥 유식심리학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어요. 노란 책에. 자, 그러면 유식삼십성이 왜 대승불교 심리학의 대표이면서 심리치료서로서 그렇게 완벽한가, 그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하면은 동양심리학이든 서양심리학이든 무슨 심리학이 됐든 불교심리학이 됐든 간에 심리학은 그 책에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 두 가지가 요소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이론적인 거고 하나는 실습을 영역을 갖고 있다. 예. 이론적인 영역에서는 당연히 우리 어떤 마음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 또 마음과 관련한 뭐 인간 행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냐, 어떻게 작용하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나, 이론 모델요. 특히 우리의 그 정신 신체적 모델. 근데 이런 거 있죠? 저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 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정말로 이 시간에 필기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사서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필기하시면요, 나중에 혼자 읽을 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필기를 해놓고 내가 누군가 앞에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해되거나 그게 그 순간에 내가 굉장히 느끼고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필기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정말 필기하지 않은 말, 하지 말란 얘기를 누차누차 강조하고 책에도 없고 제가 제시하지 않는 건 프린트를 해서 차라리 나눠드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이 수업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그냥 제가 하는 거 감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만약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거나 그러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감상하면서 릴렉스하고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정신 신체적 모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뭐고 불건강이 뭐고. 그럼 실습으로 가면 뭐냐면은 이런 정신적 모델에서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불건강하고 어떤 것이 고통을 유발하고 뭐 이런 거에 또 적응 부적응적인 문제를 낳는가 이런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면, 실습에서는 곧바로 이 불건강, 어떻게 하면 이 불건강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불건강을 치료해서 건강한 형태로 만들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
기법이라, 이게 심리학에서는 치료 기법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보통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기법, 방법, 단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 우리가 불교로 얘기하면 이거를 갖다가 교학이라고 해도, 교리라 그래도 별 무리가 없어요. 이 패스토럴 사이칼러지라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 용어에서 서양에서 나온 겁니다. 목회 심리학. 패스토럴 사이칼러지가 목회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불, 기독 불교, 기독교 불 심리학.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이 신부님이나 아니면은 그 목사님들이 신도를 대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그 우리로 하면은 포교 심리학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법사 불교 심리학 불교 상담이라는 얘기인데 같은 패스토럴 사이칼러지라, 그게 아주 일찍부터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학이라 해도 이론이라 해도 좋고, 우리는 교학이라면 거기 신학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학 이론이라 해도 되고, 여기는 뭐예요? 수행의 파트겠죠. 실천 수행의 파트. 그런데 이 유식 30성이 바로 이 두 개를 너무나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다. 이론 파트가 1성에서 25성까지가 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다. 그럼 26성에서부터 30성까지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근데 여기에서 뭐겠어, 이게?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래서 이 마음은 여기서 뭐겠어요?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고통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마음이고 무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무지의 마음, 고통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고통하는 이 마음을, 중생의 마음을, 무지한 마음을, 어두운 이 마음을 열반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6성에서 30성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렇게 하는 방법, 실천 수행하는 방법도 여기에서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리학적인 교학, 이론적인 파트와 실천 수행할 수 있는 실습 파트를 굉장히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다. 그러면 유식 30성에서 그러면 목표하는 것이 뭐냐? 이 중생의 마음, 1성에서 25성까지 이 중생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식이라고. 이거 다 아시죠? 알식자예요. 중생이 어떻게 해서 아느냐, 이거지. 중생이 아는, 알식자, 어떻게 우리 알아요?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하냐? 인생을,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아니면 경계를, 법을,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포함해서 경험하느냐, 어떻게 해서 아느냐는, 그리고 이 알식은 뭐죠? 고통을 유발하고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어떤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알식인데 여기 26성에서 30성은 뭐냐면은 요건 어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지혜예요. 지혜. 깨달음. 요지혜. 그러면 유식 30성이 궁극적으로 이 26에서 36성까지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요 식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겠냐, 바꿀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 유식 30성에서 기본적으로 치료 목표가 되겠어요. 요 1위로 가면은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이건 중생의 고통의 마음이고, 이것은 열반의 깨달음의 마음, 이건 불건강한 거, 이거는 건강한 거.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똑같이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과 이렇게 아는 것이 어떻게 고통을 유발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요즘 현대적으로 이렇게 식인이 지니하면 더 어려워서 더 어려우니까 저는 이것을 소통한다. 소통. 소통이란 용어를 써서 수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우리 몸이 서로 막혀 있으면 순환이 안 되면 어때요?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마음도 순환이 안 되면 병이 생긴다. 마음도
순환이 안 된 병이 생기니까 소통을 하는데 누구와 누구가 소통해야 되니까 첫째, 내 내면에서 내 자신이 소통해요. 내 자신 안에서도 내 내면에서도 내 자체 상대는 그만두고 부부관계니 뭐 친구관계니 뭐 자식관계 이런 거 다 떠나서 내 안에서도 내가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요? 신구의 삼업이 일치합니까? 안 해요. 몸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생각 따로 할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굉장히 분열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굉장히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행동, 내 말. 뭐, 심지어는 밥 한 그릇 먹는, 밥 한 숟가락 먹는 것조차 먹고 싶기도 하고, 뭐 먹고, 안 먹어야 되는데 뭐 먹고, 안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얘는 먹고 뭐 이런 식이요. 내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같이 앉아있으면서 흉을 보게 되고 뭐 무수히 이 분열 증상이 많이 시세대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맨날 육도를 돌겠죠. 순간순간 매순간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육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제. 그런데 자, 첫 번째는 내 안에서부터 조화나 소통이나 균형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가르침이 내 안을 봐야 돼. 그걸 이제 내면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수행하면 내면만 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인 것이 관계를 봐야 돼. 관계의 소통이에요. 대인 관계, 인간 관계.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하고의 관계. 그 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하고만 관계하게 되면 또 뭐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온 우주, 자연계, 생태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이너 마인드, 내면의 마음,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에요. 인터 릴레이션십, 상호 관계예요. 그 다음에 슈퍼 릴레이션십입니다. 이코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서 생태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관계도 같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이 소통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막힌 것은 이쪽이고 다 뚫리고 다 내 내면에서도 내 안에서도 잘 소통이 되고 관계에서도 잘 소통이 되고 그다음 전체 우주.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에 나중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심사감 말씀드렸죠. 이 5단계 중에서 4단계에 가면은 3단계에서는 무분별지에 가면은 주객이 하나가 돼서 주객이 소통하지만 그러나 전 우주 슈퍼 릴레이션십은 아직 안 돼서 슈퍼 릴레이션십은 무분별지가 아니라 다시 분별지로 가야 돼. 2, 3, 5에는 무분별지인데 4, 3, 5에는 분별지로 가야 돼, 다시. 그러니까 유식 5위에서 그런 걸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소통이 돼도 걸림이 없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돼 있다. 근데 2년 전인가 미국의 그 잭 콘필드라고 미얀마 또 이런 그 이쪽으로 태국이 미얀마인가요? 버마죠? 이런 데 가서 출가해가지고 미국인인데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굉장히 좀 여러 해 했어요.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심리학 공부하면서 자철 심리학 이쪽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임상 심리학자이면서 거기 아주 유명한 거기 그 스피릿 락이라고 저 샌프란시스코 해변에 굉장히 멋있는 명상센터에서 사람들 많이 지도하고 있는 제 콤필드 우리 국내에도 아마 몇 개 번역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쓴 사람이 있는데 그이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철 심리학회에서 서양의 심리학은 서양의 심리 치료서는 굉장히 병에 대해서 불건강 그러니까 DSM-4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진단서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뭐다 뭐 일주일에 뭐 불면을 뭐 네 번 이상 호소하고 뭐 가끔씩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뭐 몇 번 일어나고 뭐 몇 회 이런 걸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성격 장애는 또 뭐 어떻게 해서 성격 장애다 이런 거를 다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두껍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진단하는 것만도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고 검사 심리 검사지 많죠. 성격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지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양 심리학은 서양 심리 치료는 굉장히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깊이 많이 연구되어 있다. 그런데 동양 심리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명상 심리를 이제 대표해요. 명상 심리 파트로 가면은
많은 가르침들이 경륜론서들이 다 이 불건강한 증상보다는 건강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그런 건강한 쪽으로 초점 맞춰서 엄청난 분량의 가르침들이 아주 깊이 있게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서양심리학과 이쪽 명상심리 이쪽 우리 불교가 대표죠. 동양심리치료가 함께 상호 뭐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굉장히 훌륭하다. 그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한 건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맞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거의가 부처님 마음이나 열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 한 권의 책으로서 유일하게 이 중생의 마음 병리적 마음에 대해서 번뇌 망상하는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엄청나게 보여요. 이거는 1송에서 25송이요 30송 중에서 5송이 이쪽으로 해놓고 25송까지는 이쪽에서 몇 대 몇이에요? 5대 1인가요? 훨씬 더 많이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체계적으로 번뇌하고 망상하는 마음의 구조를 잘 설명했다. 이 번뇌하고 망상하는 마음의 구조를 유식에서는 80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통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을 그러니까 8가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감각식이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뭐 오감각식 전오식 이러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한 개도 아니죠. 오감각식은 별 거예요. 눈, 귀, 코, 뭐요? 안입이 설신, 그죠?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하고 몸이죠. 거기에다 뭐를 붙였어요? 식이라는 걸 붙여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 그러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맨날 아니 뭐 우리가 뭐 안다고 했을 때 눈으로 보고 안다 그러지 보지도 않고 뭐 아니면 소리 들어서 안다고 판단하는 거고 맛보고 이게 아 이게 뭐 스파게티냐 이게 국수냐 냄새 맡아도 알죠? 맡고도 이거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감자 굽는 냄새인지 우리가 알아요.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왜 중생의 마음이고 괴로움의 마음이냐. 우리 이렇게 해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밑에 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가 육식이에요. 의식이라는 거죠. 이거 분별식이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드디어 아 저거는 감자구나 고구마구나 아니면 뭐 스파게티구나 이걸 통해서 저거는 내 욕하는 소리구나 내 칭찬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냥 분별만 분류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 법당 안에 먹는 것과 먹는 거 아닌 거 아니면 뭐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생명과 무생물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인연 따라서 분류했다가 흩어졌다 나눴다가 다시 모아지고 자유자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놈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제7식 만화식이요. 이 만화식이 뭐냐면 자아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그냥 단지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의식 때문에 뇌를 기분 좋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죠? 거기에 딱 착을 한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내요? 뭐를 내죠? 감정을 내는 거죠. 불선심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가 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아니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질투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하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얘 때문이다. 그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통 항상 그것이 문제다. 아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성제 진단 내릴 때 고집멸도 하면 뭐예요? 두 번째 집. 뭐에 대한 집이었냐 이거죠. 아집이다. 그래서 뭐예요? 금강경 같은 경우는 몽땅 그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 요것 때문이다. 그다음에 밑에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된 거냐? 얘가 어떻게 이제 가능한 거냐? 아리아식 때문이다. 아리아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장식이다. 저장식은 요즘 말로 한다면 이거는 뭐 기억식이라고 해도 좋대. 기억해서 아는 거죠. 저장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은 뭐예요? 경험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초심을 그토록 강조하냐는 것도 이 이치를 보면은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서 저장되어진 것들은 지 자체 내에서 전변을 한다. 이리저리 굴러지면서 편집을 하거든요. 기억이 기억 그대로 저장됐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기억 안에서 편집이 된다니까요. 요모조모로 굴르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붙어서 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마 전에 그 내각에 사진 찍었어요. 기억도 쇠퇴한다.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퇴색하고 그런 건 사진으로 찍은 일이 있어요. 그 기억 영역에.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미 2500년 전에 아리아식에 이거는 이 얘기는 저 지금 세침보살은 4, 5세기죠. 그때 이미 얘기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서. 그럼 얘는 뭐냐?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 꽃을 보고 아름답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아, 아름답구나 하고 갑니까? 순간적으로 꺾어가 집에 가서 내 방에 꽂아놓고 싶기도 하고. 그죠? 지나가다가 뭐 저거 좋으면 내가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장식. 우리가 그냥 단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뭘 투사한다고요? 소유권을 투사한.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이 그냥 호불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즐기다 보면 그 다음 뭐가 발생하냐면은 투사를 하게 된대. 투사를 해서 이거 내 거, 네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바로 그때 얘 때문이래. 경험이 뭐요? 아, 얘 작동이 이게 뭐요? 저기 자만심, 아마나의 악연아치 네 가지 번뇌로 만화식이 작동된다 그랬습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거고, 아예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 상대의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중심적 일 원웨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을 해도 우리가 굉장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과연 그러한가? 어머니 사랑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일수록 어때요? 자식이 숨이 막힐 수 있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위하는데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잔소리거나 간섭이거나 심하면 완전히 숨이 막히거나 그럴 수 있는 건 다 얘가 어떤 상태이냐. 그래서 이것이 이 여덟 가지, 요게 89조로 작동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마음이 작동하는 작용 방식이다. 이거는 다 반드시 오염되어 있고 고통을 유발한다.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 자, 이 오감각식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를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면서 이 방향으로 움직여지는가 하는 건 나중에 그림으로 다섯 단계로 설명되어진 것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상태고, 그런데 얘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다섯 단계로 수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기능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한 다음에, 아, 그러니까 정말 유식이구나. 유식에 대해서 깊은,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마지막에 유식이라는 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유는 오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식이고.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마인드 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알 뿐이다. 근데 오직 알 뿐이다는 이 유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렇게 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알고 저 사람 그렇게 알고 각각 뭐죠? 그렇게 알고 다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이고의 자의 의식에 비추어서 오염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공통점도 있지만 엄청난 차이점도 있고 제각각 다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민주라는 것도 자유라는 것도 평화라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네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생각하는 자유, 평화, 사랑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치하다가도 금세 뭐죠? 굉장히 틀어져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배신감 느끼고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엄청 분노하고 같이 사랑해서 죽고 못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할 수 있는 것은 다 뭐죠? 지각각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자기 각각 이 저장식 다 다른 데서
이거 정도가 다 달라서 제각각 아니까 결론에 가면은 좋게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때하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육도 윤회를 하는 거죠. 금방 사랑해서 못 살다가 죽이고 싶을 만큼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저 사랑하는 저 또 다른 사람 보는 순간에 질투심이 부글부글 일어나서 아주 질투의 하신이 되면 아소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육도를 돌면서 끊임없이 뭐죠? 반복되는 고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유식이 아 맞아 안다는 것이 정말 내가 그렇게 알 뿐이지 너도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이 사실을 깊이 깊이 통찰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그래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예상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잘못 판단해 예상을 해요. 당연히 뭐죠? 지금 우리 사회를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하지만 자기가 결혼하면서 이혼하겠다는 걸 50%를 예상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전부 다 올인하지만 그 자식이 아무리 뭐 어디에서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부모를 버렸고 어떻게 해도 정말 나는 아무 욕심 없이 바람 없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 없거든요. 왜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육식에서 감각식은 그러니까 나는 바라는 게 없어 지만 잘 때면 돼. 하지만 이 만화식하고 예 저장식은 무의식이에요. 내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나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저 사람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살았는데 저 인간 다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상황이 다니까. 왜? 요 기능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예상하고 틀리고 예상은 언제나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지 여기 예상은 안 된다. 왜 이거 되려면 아라한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탐진치 삼독이 다 떨어지고 소멸되는 아라한가를 성취해야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내 예상 언제나 틀리는 거예요. 인생이 뭐 내가 예상한 대로 된다면 그게 뭐 고통이 있겠어요? 실존적 뭐 고민이나 위기를 왜 하겠어요? 왜 수행을 하겠어요? 예상대로 되면 늘 행복하고 즐겁고 뭐 늘 예상대로 되는데 그렇지만은 예상대로 안 된다. 왜? 예상이 안 되는 게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예상은 하지만 늘 틀려요. 그러니까 늘 고가 유발되는 거죠. 오늘 사랑해도 내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그때 뭘 느껴요? 아 인연법을 알게 된 거 점점 무상도 알게 되는 거고 그 무상 무아 왜 그게 삼법인인가 그죠? 무상 무하고. 공이죠. 무상무와 공. 모르면 고로 가는 거고 알면 열반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아 정말 유식이구나. 정말 지금은 이렇지만 언제나 그 조건을 뭐가 붙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뭐요? 나중에 저기에서는 다를 수 있고 이전에 달랐고 미래도 예측 불러요. 왜 인연 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오온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는 유식을 유식성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생각하면 할수록 뭐죠? 저절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성부터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 쭉 들어가서 여기서 성취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점점 성취해가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이제, 그, 성취하려면 이거 예로 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도 되겠네요. 이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네. 요렇게 해서 유식 30성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짧게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